이거 언니, 이거 누구 거예요? 이거 언니 거다. 전화기 저기 주세요. 잃어버리지 말고. 가방을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.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. 알았다. 아유 이게 야 이 그러니까 진짜 남친 같다. 어? 아니 뭐 하지 마. 에이 언니 거는 누지 마요. 야, 얘 내 것만 지금 놓아야지. 죄송해요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일단 저기 부모님도 보셨지? 이런 로맨스 뭐라고 얘기 안 하시지? 어, 우리 엄마는 엄청 좋아해요. 어, 뭐라고? 우리 엄마 그저께 왔거든요. 상희 오빠를 너무 근데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웃기대. 왜 이렇게 무시하냐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나 봐. 여기 나 그냥 진짜 상희 오빠 너무 멀어. 오빠, 제시가 오빠가 너무 멀대. 엄마, 맞아. 어, 커머니야, 왜 이렇게 멀어? 맞아, 마요 우리. 자리 바꿀까요? 자리 바꿀까요? 근데 언젠가 뽀뽀 한번 해줘야지. 언젠가 뽀뽀 한번 해줘야지. 언젠가 뽀뽀 한번 해줘야지. 뭐 한다고? 키스를 한다고? 여기서? 아니, 아니. 왜 키스? 아 근데 우리 예능 쪽에서 키스 씬이 한 번도 없긴 했어. 언니 언니가 열어줘요. 언니가 열어줘요. 뭐 사실 듣고 보니 나도 예능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, 좀 한 번도 그런 키스 씬이 뭐 있진 않았어요. 예. 홍합 백합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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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니 니네 팀이야 진짜 상혁 오빠는 자기 만들어. 여자친구한테 혼나네. 근데 야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좋다. 야 우리 또 집안에선 잘해야. 좋다 좋아.